서두르지 않는다. 더 지체했다간 슬라크도 눈에 띌 수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지. 달빛이 없을 땐 도손을 쓸 수 없으니까. 단단히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려. 아버지를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또 사람을 죽이다니. 설마 오라버니 아니겠지? 안 되겠다. 어서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. 옥절은 이 앙큼한 계집년이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. 뭐야? 지난번에 마전자를 훔쳐간 계집도 바로 인연이었습니다. 그래? 인연이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제 발로 걸어왔지 뭡니까요? 나 지금 계집이로구나.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. 원수? 아! 부산 외관에서 봤던 그 어린 계집면이구나. 이 계집면도 같이 없애거라. 전우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구나. 예! 아! 세가사 요거 그냥 보내기는 좀 아깝네.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. 물살도 적당하고 던져버려. 예, 예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
머리를 불어넣어줬으니 이제 곧 깨어나겠지. 이슈. 어? 그래? 어, 야. 저쪽으로 가보자고. 혜룡아! 어, 어, 사람이야 저거. 야! 혜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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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아가씨. 아니 이게 웬일이래. 혜룡아! 그 사람 어딨어? 나? 나 여기서 나! 너 말고.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. 아니 누구? 아니 대체 누구 말이야? 어, 전우치라고. 전우치? 그럼 뭐야? 그럼 너 이렇게 만들었어? 그럼 널 어떻게 했어? 날 구해줬어. 물에 빠져서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. 근데 정말 못 봤어? 좀 전에 바로 여기 있었는데.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? 아, 너 여기 혼자 누워있었어. 아니, 근데 오라버니는? 오라버니는 어디 갔어? 같이 있지 않았어? 오라버니? 어디가 죽은 거야, 그래? 아이고, 난리야! 엄마, 아, 다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, 그래? 응? 어? 쟤나 난리를 찾아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댕긴지 압니까, 그래? 아, 손을 떨지 말고 조용히 좁아서 가 있어. 아이고, 그래, 이제 살아계신 다행이라, 예. 근데, 난리 정말 괜찮겠습니까, 그래? 어서! 아니, 난리요! 가 있어! 아씨. 이설이니, 못할 방세가. 어이! 이게 뭐야? 다쳤어? 아이고, 별거 아닐세. 아니, 별게 아니게. 어디 좀 봐. 아이고, 세상에. 이게 어디서 다쳤어? 누구랑 싸웠어? 아, 그게 투전판에 끼었다가 다툼이 나는 바람에. 미쳤건 미쳤어, 이 새끼. 가만 좀 있어요. 내 금방 가서 약재 좀 가져올 테니. 아이고, 죽어라. 아니, 이곳은 아까 지나왔던 곳이 아니냐?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. 이놈의 밤새 우리 죽였구나. 잡아라! 절대 놓쳐선 안 된다. 오래빌 찾더라도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. 어? 이렇게 젖은 몸으로 어딜 돌아다닌다고 그래. 어? 아, 그놈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인데. 이런 새 오라버니까지 변을 당하면 어떡해. 아이고, 안 돼. 아, 비켜, 비켜. 아, 이슬이님, 조금만 참아요.
무슨 일이야? 오라버니도 놈들한테 당한 거야? 어? 놈들? 무슨 놈들? 아유 도련님, 어쩌다 다치셨어요? 아 이게 뭔 난리래? 대체 누가 이랬는데? 아이 그냥 다쳤어. 별것도 아닌데 그 이 사람이 괜히 그 소란을 피워가지고. 아 별게 아니긴 까딱하다 골목에 평생 다리를 절게 생겼구만. 좀 가만히 좀 있어. 가서 따뜻한 물하고 수건 좀 가져오게. 아 예. 아이고. 에네네네. 저 들어가요. 어 그래. 아까 영감이 그러던데 너도 죽을 뻔했다며? 그 흉악한 놈들이 널 강물에 던졌다던데 괜찮은 거야? 좀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. 그래 다행이다. 근데 오라버니 전에 전우치란 사람이 오라버니를 구해줬다 그랬지? 어? 어 그랬지. 날 구해준 사람도 그분이었어. 물속에서 혼절해놓고 그 사람이 구해준 건 어떻게 알았니? 내가 혼절한 건 어떻게 알아? 영감한테도 그런 말은 안 했는데. 어?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 당연히 혼절했겠지, 안 그래? 하긴. 근데 오라버니 전우치란 사람 그 사람도 도술 쓰더라? 도술? 나 구해줄 때 봤는데 손에서 아주 눈부신 빛이 나오면서 엄청난 기운 같은 게 생기더라고. 아버지를 죽인 놈들처럼 말이야. 그래? 그럼 전우치란 사람도 아버지를 죽인 놈들하고 한 패일까?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? 같은 편이면 널 왜 구해줬겠니? 하긴 그 사람은 왠지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. 어딘가에서 또 만날 것 같아. 운명처럼. 참! 엎드려봐. 박의원이 약재 갈아붙이랬어. 아니야. 그냥 누워. 내가 할게. 아이, 다리 뒤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붙여. 얼른 누우래도. 왜? 아니야 아무것도. 상처가 제법 깊네. 거기는 안 다쳤어. 그랬나? 왜 그러세요 아가씨? 영감 뭐 하나만 물어볼게. 왜 오라버니 오른쪽 종아리에 불에 댄 흉터 크게 있던 거 기억나? 그럼요. 아가씨께서 화를 쏟는 통에 그 저기 된 상처 자국 아닙니까? 그걸 제가 왜 모릅니까? 제가 이거 매일매일 고약을 붙여드리지 않습니까? 그지? 오라버니 다리에 분명 큰 흉터가 있지? 그럼요. 이 주먹만한 이 화상 자국이 쫙 남아있죠. 근데 왜? 그게 말이야 없더라고. 아니 없다니요? 뭐가요? 화상 자국이 없더라니까. 박 의원이 약재를 갈아붙이래서 오라버니 종아리를 봤는데 흉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주 깨끗해.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? 이
다리를 잘못 보신 거겠지. 아니래도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양쪽 아무 흉터도 없었어. 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. 아이고 우리 아가씨 물에 빠지더니 많이 놀라셨나 봐요. 이 흉터 자국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? 아가씨께서 뭘 잘못 보신 거겠지. 아이고 내 정신 좀 봐. 약탄기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는데 아 참 아가씨 아 진짜.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? 영감도 못 알아봐? 도련님 영감? 그때부터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. 우연이는요? 정신은 돌아왔습니까? 내상은 제법 치료가 됐는데 어째서 깨어나질 않는지 걱정이구나. 기혈 치료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우연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백부님! 전우치는 확실하게 처리한 거냐? 예, 깨끗이 처리했습니다. 제 눈으로 우연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. 들어가 보거라. 일어나 무연아. 난 내가 지켜줄게. 영원히. 왜 그래 우연아? 왜 그래 우연아? 누가 없느냐? 어서 백부님을 모셔오너라. 백부님을. 우연아